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프레젠테이션의 혁명. 우리가 미팅룸이나 클래스룸이나 교실이나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레볼루션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작은 교실뿐만 아니라 큰 컨퍼런스 룸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그 큰 그 기업의 그 컨퍼런스 룸이나 이런 그 대형 그 컨퍼런스 센터 등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꿔야 되는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고 좌우 스크린에 프로젝터 스크린을 놨을 때에 이 프로젝터 스크린들을 보시는 분이나 이렇게 그 두 군데를 살펴봐야 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카메라가 지금 여기 카메라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는 카메라가 이런 환경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 강사의 얼굴과 소리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의 프레젠테이션 레코딩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화면도 제가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러닝스 그 협회에서 여기 그 강사분이 계시는데 이 뒤에서 사실 굉장히 보이지가 않고 글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강사를 그 가까이서 찍어본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 콘텐츠화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그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보고 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또 그것을 이 강의실 밖으로도 영원히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강의실 안에서도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커다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지금 이와 같이 컨퍼런스 센터와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강사가 앞에서 들으시는 청중은 잘 보고 있지만 강사가 앞에서 움직이시면서 위에 있는 프로젝터 스크린에 설명하는 많은 이와 같은 컨퍼런스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점이 바로 이 본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의실에서 강사가 있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강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때 화면의 모습도 보게 되고 하는 이 화면과 강사를 나누어 보게 되는 이 환경은 강사의 제스처와 강사의 표정을 통해서 포인터를 통해서 이것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판단하게 해서 강사 제스처에 따라서 강의 듣는 사람이 그 강의로 보야 될 물건 시점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번 제가 그 학회나 이런 데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한 아이스튜디오를 올려놓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강사가 화면에 보이는 방식, 강의하시는 분이 큰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녹화 및 전송을 하게 되면 이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사를 보지 않아도 전부 이 위에 있는 화면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프레젠테이션대로 제 얼굴을 크게 할 때는 제 얼굴이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할 수 있는 강의가 된다. 이것이 스마트 강의 시스템이 강의실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방식을 했을 때는 여기에 강사가 저처럼 앞에만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하고 보는 제 눈이 여러분을 직접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강사의 장면이 전체 화면을 보게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강사 눈이 마주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강사를 쳐다보게 되는 경우를 Virtual Eye Contact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해야만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만드는 국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저께 제가 그 스포트 포럼에서 직접 이런 그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현장으로 가져가는 방식에 의해서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가져가는 모바일 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써 여기 앉아있는 모든 계신 분들이 마치 극장에 강의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 만약 큰 프로젝터로 나가서 모든 분이 같이 보게 되는 경우에 그 강의실의 내용은 아주 멋있어집니다. 특히 강의를 할 때 프로젝터 화면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명을 끄게 되는데 조명 어둡게 하면서 이런 환경을 보면 그야말로 방송국처럼 멋있게 마치 영화관처럼 강의가 되고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는 더욱더 멋있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바일 스튜디오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장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에 대형 컨퍼런스 센터에 간단히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장비만 이동하면 강의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오는 화면 전체가 그대로 녹화되고 전송되고 또 방송되기 때문에 모든 데서 같이 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이는 스마트 시대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디오를 이렇게 그 직접 유튜브에 담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제 실제 그 스마트 포럼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있었던 것에 제가 발표하는 주제와 앉아 계신 분들을 같이 봐서 여러분들 현장에 없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는 즉시 스마트 컨텐츠화가 되는 강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방식의 그 강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교사 연수 당시 제가 뒤에서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 즉 플립드 티칭, 플립드 뒤에서 하는 플립된 뒤집힌 강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한 예가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은 뒤를 보지 않고 앞에만 보면서 충분히 강의를 알아들었다, 강의가 인상적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따로 강의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요즘 얘기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건처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그 강의가 과거에 충남대에서 했던 강의가 지금도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는 강의로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에 있는 동화상을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들은 항상 강사가 화면에 나오면서 강사의 눈이 모든 사람을 보면서 영화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 강의 장치는 아주 멋있고 집중된 몰입감이 향상된 강의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실제 우리가 그 컨퍼런스 센터에 있었던 문제를 이와 같은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그 강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실제 포스코에서 포항제철 본사에서 전 세계 5개 군데 강의를 중계하는 것을 이와 같은 아이스튜디오로 해서 획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말 재미있게 들었다 이런 내용의 실화인 거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비디오 장면을 직접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뒤에 있는 그린 앞으로 오실 때는 버추얼 공간으로 가고 밖으로 나갈 때는 직접 라이브로 바뀌어져서 이 장비 한 대를 가지고 버추얼과 리얼을 함께 쓰는 이와 같은 노트북 화면과 강사가 함께 믹스돼서 보여지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그 강사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 강사가 밖에서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카메라로 직접 그대로 방송을 시킴으로써 칠판 강의와 버추얼 강의를 이쪽으로 왔을 때는 버추얼 강의가 되고 이쪽 칠판이 강의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은 강의 렉처 캡처나 큰 차이 없지만 사실은 이런 버추얼 공간에 함께 보여줌으로써 중계 녹화가 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장면입니다. 이 장비로부터 나간 비디오가 여기서 보여지고 이 비디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장면이 되고 이와 같은 기술을 쓰게 되면 교실의 강의가
다양한 지역으로 방송이 됨으로써 콜라보러티브 클래스가 가능하다. 이것은 스카이프로 6개의 교실을 혹은 1개 교실을 동시에 접속해서 양방향이 질문을 하는 새로운 스마트 파워의 강의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장치와 네트워크 없이 학교 교내 네트워크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와 같은 멋진 강의 콜라보러티브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난번 전국에 방송을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산 고등학교로부터 전국에 방송을 원격으로 하면서 동시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스웨덴에 있는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연결해서 같은 화면을 보게 하는 플립드 교실 방식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서 정말 몰입감 있는 양쪽 학교가 똑같은 강의를 듣게 되는 세계 최초의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실제 장면의 화면에 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장면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그 비디오 강의가 멋지게 만들어져서 이런 화면도 또 이렇게 나오는 화면도 자유자재로 만들어짐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전개된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에듀케이션은 먼저 스마트 장치로 강의가 나가게 하는 강의를 교실에서는 플립드 티칭 방식의 새로운 방식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강의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학교와 교환도 나눔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집에서 미리 강의를 보고 와서 학교에서 진지하게 디스커션과 선생님의 질문, 퀴즈를 보면서 교육한 것을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플립드 러닝의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하고 일반 강의실에서 이것을 녹화 혹은 전송 방송을 함으로써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이 아이스튜디오의 스마트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우리는 이 교육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은 강의와 교육을 한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이 쉐어하는 새로운 강의가 되고 대형 강의실에서도 이제는 효율적인 강의를 만들 수 있다.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멋진 스마트 컨퍼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탄 라지 컨퍼런스 룸에서의 내용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